제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제가 받는 순간순간의 어떤 영감들로 인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이번 전시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잠보만보 시리즈입니다. 잠보만보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안녕이라는 인사말이고요. 사람과 자연과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뭐랄까 평화를 깃드는 그런 이 작업의 시작은 저기 뒤에 보시는 빕빕댁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집이 아프리카와 되게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항상 아프리카 출장길에 다녀와서 이렇게 그 트렁크 안에 그곳의 물건들이나 인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집이 거의 예전에는 작은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가는 소품들이 되게 많았고 그 낯선 곳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다 같이 세렝게티를 가족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자연과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물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유쾌하게 또는 좀 동화적으로 풀어가고 싶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는 화풍이 동화적인 화풍인가요? 이것도 제 삶에 따라 되게 많이 변하는데요. 졸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모노톤이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저의 어떤 삶의 분위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에 사는 그 색깔에 따라서 그림에도 묻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동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제가 받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받은 것, 저의 아들에게 받은 것, 그리고 제가 사는 삶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좀 동화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잠보만보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한 4~5가지 동물이 있는데 다 제가 세렝게티에서 매일 마주봤던 그런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난 것은 다른 동물들 다 초식 동물인데 숨어있는 그 육식 동물이 하나 있어요. 초식 동물들하고 친하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놀고 싶어서 그 꽃잎을 뒤집어 쓴 꽃사자가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항상 같이 등장하는 원주민 아이, 아프리카 탈을 쓴 원주민 아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좀 삭막하고 또 험악하고 또 좀 심각하게들 많이들 보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화목한 걸 발견하셨는지. 제가 여행지에서 만난 세렝게티나 아프리카의 느낌은 좀 풍요였어요. 인간들의 그런 빈곤이 아니라 사람들의 빈곤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풍요였어요. 그래서 아마 또 제가 드러나는 색감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동화적인 이야기들이나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가고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거기에 매여 있진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 주제와 소재에 몇 가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뭐지 더 확장하거나 더 이렇게 그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저의 어떤 작업의 방식인데 이것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확장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내가 이 낯선 곳에 이방인으로서 여행을 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을 우리 세계, 낯선 세계에 이끌고 싶은 그 한 단계 확장하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게 자연과 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느낀 그 감동은 지금 한 5~6년이 지나도 이렇게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느껴서 약간 사람들이 꿈꾸는 헤븐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거를 이제 조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천국이 뭘까? 그거를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지금 좀 계획 중입니다. 또 다른 가지고 가는 주제나 작업들이 또 몇 가지 있나요? 아,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의 기억이나 머리 그 사람 생각의 어떤 상상들을 사람의 머리카락 안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그거는 이렇게 전통 회화보다는 펠트 천으로 커팅을 해서 레이어를 줘서 하는 오브제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 이메지노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뇌에 대한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과 망각과 어떤 그 사람 마음과 그 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다룬 작업들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 한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작가 경력이 쌓일수록 무슨 작가라는 어떤 나만의 브랜드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 딱 살다 보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제가 맞닿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작업도 다 적고 싶고 이 아이디어도 얻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되게 많아서 풀어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애써 모으려 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이 작업들이 다 누가 봐도 안나영의 작업일까 그렇게 생각될까라는 고민도 많았는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매이기 시작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이게 좀 흘러가는 대로 지금 내가 더 끌리는 것에 더 치중하면서 가고 있는데 요 근래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제 코드를 넣고 제 색깔을 넣기 위해서 막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가는데 그거를 다 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도 와서 좀 보여요 라고 하는 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색깔이 보여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위로도 많이 되고 내가 할머니가 돼서 어차피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때 돼서 뭔가 저기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내게 열린 것들을 다 좀 표현하고 아직은 살아도 될 때이구나. 제가 재배성으로 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내게 말하는 그 상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잠시 이제 그림책 작업도 했었어요. 제가 쓰고 그린 근데 거의 아이가 소스를 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주는 거는 엄마라는 그 이름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거 그거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그 관심사에서 이제 아이가 크면서 그 관심사가 제가 그 시점에 동물을 싫어하던 제가 동물을 키우게 됐는데 그리고 그 동물의 새끼까지 보면서 이렇게 가족을 보살피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 좀 눈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그러면서 좀 마음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처음엔 저도 힘들었죠. 동물 싫어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니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받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그래서 더 아마도 이거 말고도 가끔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패러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서 영화로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확장돼서 이제 유기된 친구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좋은 가족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작업을 조금씩 가끔 생각날 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좋은 결과들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제 관심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에 가장 좀 뭐랄까 가까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는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제 삶이 50대의 제 삶이 또 60대의 제 삶이
어쩔지 모르니까 네,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작업할 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